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팥을 종이컵 한 컵을 씻어서 물을 한 3배 넣고요. 40분 정도 푹 삶아서 팥이 툭툭 터질 정도로 푹 삶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요리는 감자떡입니다. 편하고 쉽게 하는 떡인데요. 이 팥은 없으시면 그냥 감자로만 하셔도 돼요. 어느 콩이든 다 사용 가능하고요. 저는 오늘 팥으로 했습니다. 완두콩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간편하게 감자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팥이 삶아지는 동안에요. 감자를 한번 온심히 만드는 것처럼 갈아줄게요. 자, 감자는 1.5kg 정도 준비했는데요. 감자 큰 거 두 개는 따로 놔두고요. 잘게 썰어서 믹서기에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납작하게 썰면 더 잘 갈리거든요. 믹서기에다 넣어주고요. 물은 어차피 나중에 다 걸러서 버리기 때문에 갈아질 만큼만 넣어서 갈아주겠습니다. 곱게 갈아진 다음에요. 물이 받쳐질 그릇이고요. 요거는 바구니처럼, 이 채반이거든요. 바구니를 사용하시면 돼요. 주머니나 뭐 면보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갈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주면 됩니다. 이제 갈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마지막 다 갈은 겁니다. 여기다가 마저 넣어주고요.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짜면 짜기 쉬운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담으면은 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조금 무거운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감자물이 나중에 쭉 빠지면 마지막에 짜기 좋거든요. 두 개 남겨뒀던 감자를 좀 큼직하게 썰어 놓겠습니다. 깍두기보다는 조금 크게 썰어 놓을게요. 설렁탕집 깍두기처럼 좀 크게 썰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좀 썰었거든요. 썰어서 담아 놓고요. 어느 정도 물이 눌러졌으면 손으로 마저 이렇게 눌러서 이제 짜시면 돼요. 어느 정도 짰으면은요, 더 이상 아이고 난 이제 못 짜겠다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감자 걸른 거 넣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안에 걸러놓은 감자 국물에 물을 이렇게 부으시면은요, 이렇게 속에 이제 전분이 가라앉아 있죠. 요 가라앉아 있는 이 전분을 같이 여기다가 섞어줍니다. 조금 질어도 괜찮습니다. 소금을 전 한 싹 깎아서 한 반 스푼 넣겠습니다. 설탕과 삼성당 유수가를 좀 넣겠습니다. 반죽을 하는데요. 이건 찹쌀가루거든요. 찹쌀가루를 한 컵 정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다섯 개, 이렇게 해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넣으면 이렇게 한 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송편 농도,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죽하시면서 농도가 조금 질다 싶으면은요, 찹쌀가루를 조금씩 더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하시면 돼요. 이 찹쌀가루는 마트에서 왜 김치 담는 용도로 많이 팔잖아요. 그 마트에서 그냥 구입하시는 그 찹쌀가루고요. 떡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떠서요. 둥글게 해서 납작하게 눌러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전 빚는 거 있죠. 하전 빚기 할 때 그처럼 이렇게 떡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찹쌀가루를 안 넣고 만약에 녹말가루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금방은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요. 고기에 식으면은 빨리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살 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면 좀 쫀득함이 좀 오래 가거든요. 모양은 조금 안 예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콩이 이렇게 붙으면은 모양이 다 감춰지거든요. 지금 팥은 계속 삶고 있는 중이고요. 또 팥은 삶으면서 물이 줄면은 조금씩 더 추가해서 팥은 이제 국물은 적어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못했지만 팥은 삶는 첫물은 버리시고 다시 삶으시는 게 좋아요. 첫물을 그대로 다 넣어 놓으시면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생먹기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저 첫물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팥 삶은 첫물은. 이렇게 이 팥은 제가 지금 중간에 물이 부족해서 한 두 컵 정도 더 부어서 삶았고요. 이제 하나 이렇게 드셔보시면요. 부드러울 정도로 삶아졌거든요. 여기다가요. 큰 냄비에다 옮겨 부어요. 아까 큼직하게 썰어뒀던 감자 넣고요. 수저로 조금 구워줄게요. 이게 타면 안 되거든요. 감자가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요. 물을 세게 해줍니다. 끓을 때까지는. 그리고 물을요, 이렇게 감자가 조금 완전히 잠기진 않아도 감자를 충분히 익을 만큼 물을 부어주는데요. 저는 지금 물을 제가 한 200ml 정도의 물을 부었거든요. 이게 타면 안 돼요. 감자가 익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감자와 팥에도 간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소금을 이런 식으로 약간 3분의 1 스푼 정도 넣고요. 설탕 두 스푼 넣고요. 아까 만들어둔 감자 떡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냄비가요, 이게 다 들어갈 만큼의 넓고 충분해야 되거든요. 다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겹쳐져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요, 감자가 다 익으면 이 떡도 다 익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한 15분, 한 20분이면 감자가 다 익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낮춰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불입니다.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네요. 그러면 불을, 냄비 뚜껑을 닫고요. 불을 약불로 낮춰놓겠습니다. 물이 줄기 전에 감자가 먼저 익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은 거의 한 15분 지나서 감자 떡 다 익은 것 같고요. 감자만 다 익으면 이제 다 된 겁니다. 감자가 쑥쑥 들어가네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감자 떡이랑 감자랑 이렇게 팥이랑 안 탔거든요. 이게 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탈 것 같으면 물을 더 부어주셔도 됩니다. 냄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겠죠. 나무 스푼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불은 끄겠습니다. 다 됐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남았거든요. 이제 감자만 으깨주면 됩니다. 감자를 이렇게 으깨주겠습니다. 전부 다. 자, 이렇게 떡은 한쪽으로 밀어 놓고요. 숟가락으로 포크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감자 누르는 걸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감자와 팥은 고물이 되는 겁니다.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떡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곡물에 단맛을 더 넣으시면 돼요. 내 입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떡은 좀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감자와 팥이 하나도 안 달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탕을 좀 술술 마지막에요. 조금 뿌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걸 이제 손으로 뭉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면장갑 끼시고 또 장갑 하나 끼시고요. 이렇게 섞습니다. 이렇게 섞어도 떡이 잘 안 부서지니까 감자 골고루 이제 으깨졌는지도 확인하시고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자와 팥이요. 이렇게. 이거 꼭 그거 같네요. 모양은 오메기 떡 모양. 자, 이런 식으로 떡을 하나씩 뭉쳐내시면 됩니다. 뭉쳐서 좀 발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자와 팥을 좀 뭉쳐주겠습니다. 이거 되게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아주
쫀득하고 맛있는 떡입니다. 약간 조금 타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식어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감자가 조금 덜 깨진 거는 손으로 이렇게 부숴주시면 돼요. 좀 식혀서 그냥 손으로 하셔도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뜨거우니까 장갑을 깨는 거거든요. 식었을 때는 그냥 손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떡이 강원도 어디인가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는 이거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떡입니다. 그래서 이런 떡이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감자 떡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감자를 좀 두툼하게 떡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감자 두텁떡이라고 할까요? 이름을 자 이렇게 해서 두툼하게 만들었으니까 감자 두텁떡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떡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감자 두텁떡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텁떡이 또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보는 떡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속에는 감자와 찹쌀떡이 들어있고요. 가쪽으로는 팥과 감자 고물이 묻어져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쫀득쫀득하고 감자맛도 나고 이 정도는 아주 크게 많이 단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설탕을 제법 5에서 숟가락 정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크게 많이 달진 않네요. 떡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 개 크기가 왜요? 제주 오메기 떡 있죠? 한 개 사이즈거든요. 양이 많습니다.